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하는장입니다. 오늘은 조상님들 묘지에 두더지들이 하도 많아서 두더지 퇴치기를 설치해 볼 생각입니다. 같이 보시죠. 인터넷으로 주문한 두더지 퇴치기가 이렇게 배송됐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총 6개를 주문했고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 버튼을 키니까 여기가 삐 소리가 나면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 상태로 산소에 가서 꽂아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조상님들 묘지를 멧돼지들이 뭐 파헤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보니까 조상님들 묘지 주변에 그 구멍을 송송 내놓고 두더지들이 구멍을 송송 내놓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두더지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몇번 와서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좀 줄기는 한것 같아요. 좀 줄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더지 퇴치기를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두더지 퇴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자, 여기 묘지인데요. 묘지에 보면 이렇게 구멍을 두더지가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이것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구멍 내놓은 것이 상당히 많고요. 또저 위쪽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여기도 아래쪽에도 보면 이렇게 구멍을 두더지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지금 구멍이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두더지 퇴치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 모습입니다. 땅에 이렇게 박아져 있는 채로 삥 하고 진동을 올려서 그 두더지를 내쫓는 거거든요. 보시면, 예, 삥 하고 지금 울렸고, 이렇게 여러 군데. 보통 여기, 거기 써져 있기로는 30m 간격으로 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 여기다 설치했고, 이쪽에다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이쪽에다가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좀그 두더지가 이제 안 나타나는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더지 퇴치기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